안녕하십니까. 마당탐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또 여느 때와 같이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. 지금 시간이 6시입니다. 아침 6시고요. 오늘이 다섯째 휴무입니다. 휴무인데 잎새 하나 보여드리고 그리고 오늘 또 구례 쪽으로 한번 탐색을 갈 겁니다. 이거 하나 올려드리고 오후에 탐색 가서 한두편또 올려보겠습니다. 이거는 잎색인데 제가 좋아하는 타입입니다. 길이가 상당히 길어요. 길이가 상당히 길고요. 길이가 한80 정도, 한70 정도 나오겠네요. 70 넣고 일단 자로 한번 재 보겠습니다. 줄자로 한번 재 보니까 70까지는 안 되겠네. 60 가까이 되겠네. 58 정도 묻힌 것까지 한60 넣어보겠습니다. 길이가 60 정도 되겠네요. 폭은 한20 정도 잡고요. 이것도 한15 정도. 그런 대로 길이가 길어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. 이 홍석 계열인데 때를 덜 닦아 가지고 때가 좀 묻고 그랬습니다. 뒤도 좋고 그렇습니다. 일단 물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카메라가 아침이 돼서 좀 어둡게 나올라나 모르겠네. 피부를 한번 보실까요? 뒤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뒤도 상당히 좋습니다. 예, 뒤도 이렇게 좋습니다. 뒤가 아니라 앞으로 봐야 되겠습니다. 여기가 더 좋아 보입니다. 보실 거예요, 피부가. 홍석 계열인데 상당히 깁니다. 아침이 돼가지고 좀 화면이 밝질 않습니다. 카메라를 최대로 한번 잘 잡아보는데, 요놈은 여기까지 하고요. 요놈은 여기까지 하고, 저 안에 거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요놈도 그 홍석이라고 가져왔는데, 지난주 하나 가져왔는데 길이가 좋고 수반에 올라갈 것 같아서
그냥 한 잔 가져왔습니다. 밑자리는 조금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. 이거는 그냥 잼삼아 보시기 바랍니다. 이것도 길이가 한 30 조금 넘게 나오네요. 그죠, 그죠. 30. 높이가 한 10 정도. 예, 대충 나옵니다. 일단 물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. 색이 죽는지 사는지. 예. 색깔은 아주 그냥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상당히 어렵습니다. 한쪽에 카메라 들고 한쪽에 좀 불 비추고 좀 복잡합니다. 색깔이 아주 붉게 단풍이 잘 들었습니다. 여기까지 하고요. 또 밥 먹고 탐색을 출발하겠습니다. 오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놈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. 예, 어떠신가요? 피부가 아주 좋습니다. 마음도 좋고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